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11월 20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일요일까지 이런 색상의 의류를 입으면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의류 색상을 맞추기 힘드시면요, 속옷이라든지 액세서리 색상이라도 맞추시면 좋습니다. 2023년 양력 11월 20일 개해월 임오일 월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소위 말하는 길일입니다. 길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시거나 일 마치시고 간단히 어디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만나기도 좋은 날인데요, 감정적인 우울증이라든지 피부 질환은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그린색과 옐로우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1월 21일 개해월 개미일 화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안 그래도 수기 운이 강한 날에 또 수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근거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면 좋은 시기이고, 말을 조심히 하고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행동은 큰 화를 불러주기 때문에 침착하고 조금 행동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레드 계열과 그린 계열이 되겠습니다. 2023년 양력 11월 22일 개해월 갑신일 수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흉일이라고도 하고요, 반대로 대공망일이라고 하거든요. 대공망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무해무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가거나 이동하기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딱히 큰 복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공망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평소에 해결하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이날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레드 계열과 옐로우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1월 23일 개해월 을유일 목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편관의 기운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날이랄 수 있거든요. 편관이란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막힘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요즘 들어서 편관의 기운이 꽤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섣불리 행동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노파심이 들 수 있고 답답함이 들 수 있지만 무언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날이랄 수 있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그린 계열과 옐로우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1월 24일 개해월 병술일 금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날은 어떠한 무리한 도전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그냥 조용히 하루를 보내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노력한 것이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막힘이 많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벼운 모임은 좋으나 너무 진탕 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색상은요, 화이트 계열과 레드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1월 25일 개해월 정해일 토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와, 이날은 불의 기운이 물에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는 날이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힘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고 다방면에서 좀 시끌시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게는 좋은 날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뭐 오해를 풀기에는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답답함이 있으면 이날은 말을 아낄수록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양력 11월 26일 개해월 무자일 일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꽤나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선택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어떠한 결정 내릴 때는요,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결정 내리는 것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고요, 먹는 것 그리고 피부 질환, 우울증 그런 것만 조심하면 좋기 때문에 마음에 중심을 잃지 마시고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그린색과 화이트 계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다들 대박 나시기 기원하겠습니다.